내박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민과 시청자들을 위해 탄생한 내박자니까요. 그새 추억이 많이 생겼네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즐거움을 안고 이산 여행 출발해 볼까요? 2박 3일 중에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고 벌써 마지막 날인데요. 가장 고마운 분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꽃다발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놀러 와서 너무 많이 시켜서 너무 무릎까지 그렇게까지. 아 뭐야?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오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커플룩으로 또 일할 때 입으시라고. 아, 저도 장터에서 또 형들 놀 때 제가 또 이걸 준비했어요. 저거 내박자 유니폼 아니에요? 네, 시장 갔을 때 준비했죠. 이거요? 이게 먹히는 이게 최신 유행 스타일이에요? 그럼 카모플라주 스타일. 군복 스타일 어떨까? 어때? 카모플라주 스타일. 어머님은 약간 이런 꽃무늬를 가야지. 아우 좋다. 네, 예쁘다. 꽃무늬. 야. 저는 입혀드릴 수도 없고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거 네. 같은데 이거는? 옛날 그 감성 살려가지고 아, 젊을 때 입으셨던 군복. 어머니는 꽃이시니까 꽃바지. 아유 예. 아이고 예쁘게요. 저 옷은 내가 말려서 두고두고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아우 예. 꼭. 예 놔둬주세요. 예. 언제 볼지 모르니까. 맞아요. 필요한 일 있을 다시 올게요 어머니. 네 알았어요. 우리가 내박자잖아. 네. 노래를 또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준비됐어? 엄마. 아하.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가 뚜뚜뚜뚜뚜뚜뚜뚜.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신성 형이 처음 데리고 간 곳은 내당호에 있는 출렁다리였습니다.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푸른 호수와 하얀 다리가 만들어낸 절경을 보니 왜 대표 관광지로 뽑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되거든 여기가. 네네. 그래도 올라가면 재밌어. 배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진짜. 어, 맞아 진짜. 어, 나 의외로 묶었겠어. 바람도 너무 좋아. 갑자기 영탁이 형 노래가 나오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이분들 형을 누가 말려요?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다면 병실도 동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야, 영탁이 형 개탔다. 그러니까요. 형 노래 나오네. 황소! 그렇죠, 막둥소 저기 있죠. 제 친구 찬원이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찬원 보고 있나? 하이야디야. 찬원이한테 영상 꼭 전해줄게요. 아름다운 풍광에 내박자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더해지니 여행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와, 다음에는 밤에 가서 구경해야겠는데요? 아, 좋다. 아, 역시 예산의 아들. 역시 예산의 아들. 아, 지금 물 들어오고 있잖아. 빨리 누워줘야지. 아, 이거 신성 씨 노래죠.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와, 아, 네. 고향이니까. 평소에도 자주 놀러 오는데요. 올 때마다 기분이 항상 새롭습니다. 진짜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만 있으면 진짜 명곡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산에 대한 노래가 없거든요. 예. 한번 지훈 씨가 한번 써주는 걸로. 예산으로 오세요. 예산으로 오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요? 종로로 갈까요? 예단으로 갈까요? 예, 아, 지훈이 형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사랑을 해주니 사랑을
완전 즉석 팬미팅이네요. 시원한 예당호를 지나 이번엔 녹음이 우거진 덕충산으로 향해봅니다. 거기서 T로 활동하고 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팀 말고는?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오 베비 나나나나나나 그대여 내게 와요. 등자 밑에 나를 두고 헤매지 마요. 오 베비 나나나나나나 아무리 둘러봐도 딴 놈들 다 거기서 거기. 네, 이런 노래요. 나 귀에 있잖아요. 오 베비 베비. 아 그만해요. 아, 좀 더 길어져. 짓궂어요. 얼마나 길어진 말이에요. 얼마나 길어진 말이에요. 어, 야 스님. 어 어디 가시는 길이셔요? 탄생 나왔습니다.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범이라고 합니다. 정범 스님. 아, 정범 예. 스님. 스님께서 좀 안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어, 스님. 네, 형,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현장 체험 학습을 왔었어요. 여기를? 네, 진짜? 여기를. 아, 진짜? 네. 네. 얼마 안 됐잖아, 중학교 3학년이면. 6년 좀 넘었죠. 거의 세워라 좀 천천히 가자 돌려줄게.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수덕사는 백제 말에 창건된 오래된 사찰인데요. 1960년대 가요인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곡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덕사 여승의 노래 한번 최목 소리가 아, 수덕사 여승에 나오는 최목을 상징한다. 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네. 이렇게 모고 구름 모양의 쇠판을 아, 네. 네, 치는 모두 두드려 소리를 내는 거래요. 쪽이 다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아, 수덕사에 새북이 운다. 아. 수덕사 경내에는 약수터도 있는데요. 뭔가 좋은 길을 받는 것 같아요. 와, 형. 좋죠. 좋다. 약수는 물맛이 다르죠. 오랜만에 즐겨보는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에 오면 꼭 이 관음바위에 들려야 하는데요. 관세음보 사람을 모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동전을 네. 붙여가지고 대박날 수 있는 좋은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붙이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붙여놓고 아 그렇구나. 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붙이고 기도를 해야 되네. 동전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큰 가격은 아니지만 100원. 내가 봤을 때 잘 붙이는 방법은 좀 경사지대에 붙여야. 근데 저게 이루어질 소원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어, 뭐, 아니 던져야죠. 어, 붙은 거예요? 와, 형들은 벌써 소원을 비는데 저만 왜 이렇게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길래. 과연 붙을 것인가? 저의 운명은? 됐다. 놔야 될까를 먼저. 저도 성공입니다. 됐다. 오, 됐다. 됐다. 네 박자 모두 성공이네요. 대박나게 해주셔서. 쇼미더 사찰 해가지고. 쇼미더 사찰. 네. 목탁 밑으로 그러니까. 주세요. 목탁 밑으로. 신성 씨 무슨 얘기예요? 이 그룹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원래 소원이란 게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난 다 얘기했는데 지금. 저도 소원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 형들 정말. 너무 나했으니까 내가 지켜주지. 내가 노코멘트 해서. 아, 나랑 같은 팀이잖아요. 아, 같은 너랑 같은 그거야. 아, 두 분의 에너지는 천천히 안. 네, 맞죠. 더 대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MC를 맡은 MC 스님께서 스님께서 덕담 한마디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과 네. 덕담에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는 흐뭇한 모습 속에서 네. 네, 앞으로 모든 일들 다 잘 될 것 같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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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내 박자 속에 이거를 내가 해요? 아, 너무 재밌으시다. 미스터 스미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미스터 스미 때 한번 숨겨서 끼를 좀 낮춰라. 아, 파이팅! 파이팅! 여행을 하다 보니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성희 형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어머나. 신성희 형도 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지훈이 형이 진짜 신났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근데 윤성이 많이 탔다. 남자다워졌어. 태닝을 할 필요가 없네, 예산으로만. 자연으로 태닝. 자연 태닝. 마늘을 살짝 얹어주고 맷발이 기준돼서. 그게 몇 점이에요? 아우, 쌈을 크게 싸서 먹어도 잘생겼어요. 부럽다. 여기서 잠깐! 경연대회 우승 상품으로 받은 KBS 출연권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시죠? 비하인드 영상 공개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마당에 신성이 형이랑 같이 뜬 무대도 보여드리고 토크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형님들 리허설 파이팅!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 또 생방송이라 떨렸겠는데요. 이걸 안 하네요. 이걸 안 하네. 저희 열심히. 저희 제작진이 음원 같잖아요. 우리는 살짝 경연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승부욕 있잖아. 승부욕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래, 자신감 그래, 좋아, 좋아. 아, 두 분은 진품명품에. 네, 저희는 진품명품에 나갔어요. 써있네요. 맞추자! 이기자. 이기자. 실물도 아름다우시고 화면도 아름다우시고. 자꾸 튀겨져. 자기들 매력 있다. 여전하신 얘기를 해보세요. 장원은 못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력 발산은 확실히 한 거죠? 어머니, 아버님께도 진짜 꼭 여기 지내는 동안 매번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살이 올라서 가는 것 같은데 덕분에 진짜 건강하게 서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성희 형 아버지께서 또 경리시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초심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 또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때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같이 안 있더라도 꼭 오늘의 이 우정 잊지 말고 서로 우리 잘 연락하면서 돈독하게 잘 지내자. 아무튼 우리 동생들 사랑한다. 고마워. 어려움은 나누고 즐거움은 배로 드리려고 뭉친 내 박자. 여러분들을 위한 내 박자는 계속되니까요. 저희도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